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쩌는 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참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참말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고, 섬김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고, 네,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야 돼요. 섬기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되고 우리는 종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돼야, 어떤 관계가 돼야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고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권위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예? 그렇죠. 결국 그것은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고 싶은 거야. 즉, 엄마가 아기를 낳았으면,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섬기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지. 이거 순종 안 했다가는 뭐예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벌안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섬기시는 분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지 않는 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 벌을 주신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말안 들을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이 돼서 우리를 명령하고 부려먹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아, 이렇게 되면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뭐예요? 망가져 버리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뭘까요? 벌 주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결국 벌은 언제 줍니까? 죄가 많을 때 벌을 줘.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자, 우리는 누구를 벌 주고 싶어요? 우리들의 원수를 벌 주고 싶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야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될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 벌 준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님 벌 주신다는 말이 있고, 이거 참
이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도저히 정리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를 초월합니까? 이론을 초월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벌을 주는 것이 이론적이죠? 그렇죠. 그게 논리적이죠.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론을 뭐예요?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들의 차원을 초월한 차원이야. 결국, 우리들의 차원은 조건적 사랑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차원은 무슨 차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논리, 이 조건적 논리에 하도 오랫동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속속들이 이 조건적으로 들어있는 물을 탁 빼면, 아,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꾸 괴롭힌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다이 조건적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아이, 자식, 이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 상대방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내 마음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득하면 맷집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렇죠.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 진리를 깨달았다. 혹은 우리가 성화된다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평화를 깨닫는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형벌의 문제, 이것이 참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십니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벌 준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또 성경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해라.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이게 갈리.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풀어나갈 때 누구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돼? 우리 인간 차원에서 풀어나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게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참 쉬운 책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기록해둔 성경을 우리 사고방식으로 읽으니까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형벌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형벌의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우리 인간은 이미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형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 여러분,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조건적 사랑, 사랑, 곧 이것은 뭐예요?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까? 조건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적, 이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살려요, 죽여요? 우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죽이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떠나서 우리는 죽는 사람이 됐어. 결국,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떤 자라 부르냐면 죽은 자라 부릅니다. 즉, 죽은 자는 뭐할수 없는 자요? 영생할 수 없는 자. 영원히 살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또이 말을 뭐예요? 이 죽은 자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십자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 그것을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래도 죽지만,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예수를 통하여 준 생명을 받았으니, 너는 뭐예요? 너는 산 자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가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라는 것은, 너는 내가 준 생명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인, 죽은 자가 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의인이란 말은 옳은 사람이 된다. 내가 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고방식을 내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해도 뭐예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왜? 벌써 이 사고방식 자체가 뭐예요?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관계를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만 주실 수 있는 분이지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 사랑을 인간이 뭐예요? 그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인간이 떠나서 결국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사망을 선택해버린 이 자체가 영생할 인간이,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아, 조건적인 게 맞다. 그래 놓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아,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 옮겼다. 자, 여러분, 어쩌녁에, 지난 강의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봤습니다. 보면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왜 생명을 옮겼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너희는 이미 나를, 즉 생명을 떠나서 뭐예요? 사망에 있었잖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뭐예요?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왔다 이 말이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벌이에요? 사망이 벌이죠. 네, 사망이 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벤츠 타고 잘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간이 선택한 사망 속에서 살다가 결국 뭐예요? 영생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존재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잘 살아봐요. 그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사망인데 결국 죽어서 뭐예요? 흑돼버릴 건데. 예. 그러면 죽어서 흑돼버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지. 그게 맨날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지. 그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져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눈꼴 사나워하고 미워하고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왜? 나보다 못났으니까. 근데 난 좀 더 잘났으니까. 아,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데 그 당시 고려대학 의과대학은 없었어요. 그 고대의대가 옛날에 수도의대라는 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의대는 시시하기 짝이 없는 대학이었어. 그래서 난 수도의대 다니면서 의과대학 다닌다고. 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삶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뭐예요? 느낌. 이게 그러니까 꿈 깨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뭐 차 좀 좋은 차 탄다고 옛날에 어떤 분하고 미국에서 아주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됐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벼락 부자로 그죠. 그냥 벼락 부자가. 예? 예?
아, 졸부. 예, 네, 졸부가 됐어. 그래서 그 사람, 캬, 저보고 뭐, 아, 저, 대접해드린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막 아주 차, 비싼 차, 고급차 타고 저보고 타라고 그래요. 가는데, 예. 그, 이제 식당, 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식당이 아주 그 유명한 식당에서 손님이 많이 와서 주차장 안내한다고, 이제, 그, 주차장 그 보이가 이제, 아, 뭐, 이래서 이제 방향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무슨, 참, 먹고 산다고 저런 걸 다 해. 네? 그쵸, 자기는 행복하다, 이겠지. 그래서 옆에서 듣기가 뭐예요? 참, 예. 네. 이게 완전히 이 생각도 다르고,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예. 네. 아직은. 그게 이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고생이라도 어떤 때 행복해요? 내 장래가 뭐예요? 장래가 보장된 게 행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해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박사님, 사람이란 게 뭐, 그거 뭐,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죽어서 뭐, 흑대뿐이면 끝인데, 뭐, 한때 뭐, 잘, 자기는 그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주차장 이거 어? 그 안내하는 일을 하는 그 청년이 알바를 하는 청년 자기의 장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청년이 훨씬 더 뭐예요? 행복하죠. 근데 장래치고 최고의 장래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 사후의 장래. 그렇잖아요. 그 사후에 나의 장래가 있다. 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면 그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행복이라는 것은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알고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행복은 그 장래.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 참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죠.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신앙, 그 기대, 그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그것이 우리를 치유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사망일 때 그것이 바로 뭐라? 그것이 형벌이야.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시킨 대로 안 했다고 명령대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한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결국, 여러분,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결국, 내 돈을 떼먹은 놈을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용서하기 싫다? 나는 미워하겠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고통스럽죠. 미워하고 분노한다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결국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유전자는 꺼지고 내가 병 걸려 안 걸려요. 결국 하나님이 내가 어떤 내돈 떼먹은 놈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미워하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뿔이 나가지고 이 자식아 임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용서하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미워해? 너병좀 걸려서 혼나고 싶어? 그래서 난 병이 화병이다. 그거 웃기잖아요. 그거는 뭐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그 담배 좀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담배를 자꾸 피우니까 하나님이 뿔이 나서 폐암을 줬다. 그런 웃기는 얘기가 되는 자, 이제 형벌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형벌이 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벌을 뭐예요?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 말을 거역하면 우리는 결국 나를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다. 이 조건적 사랑은 누구의 차원이에요? 예, 악령의 차원이다. 잡신의 세계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결국 이 악령은 뭐예요? 이 조건적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우리를 자꾸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떠나서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누구 지배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 고통 이런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결국? 악령이 주는 거야. 악령이 주는 거를 하나님은 자기가 줬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당시 이 세계 최강국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고, 최고의 학문, 최고의 기술, 최고의 부를 자랑한 나라가 뭐예요? 이집트 제국. 대단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라면 이집트, 그러면 선망의 대상이 된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약한 200만 정도가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이집트 사람을 끌어내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참 성경은 깊이 공부하면 정말 재밌는 거지. 여러분이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번에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애굽을 지금 뭐예요? 탈출한 거예요. 나온 거야 지금. 나왔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면 이게 이제 금방 초년병이라 헷갈려 안 헷갈려? 가다 보면 또 헷갈리고 이제 그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를 세우게 돼. 이제 그 얘기가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그 시대는 벌써 한 3천 년 전에 지나갔지만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영적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렇죠? 영적 가나안이 어디예요?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뉴스타트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투병 생활,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결국 뭐예요? 그 치유로 들어가는 그런 참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 역사는 계속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뭐예요? 반복되도록 탁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 사회에서도 그 말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합니다. 실제로 역사는 반복해요. 계속 역사는 반복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진짜 나라를 세우려면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은 지도자가 없으면 뿔뿔이 지 마음대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를 모세라는 사람이다. 모세.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내가 이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 지금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는 그런 계획을 내가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상한 말이에요.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라. 애굽 왕이 바로 바로 왕에 만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아주 초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백성을 지금 내보내고 하는데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라. 그러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요? 놓지 않을 것이다. 왜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해 한 즉 그가 백성. 이게 뭔 얘기야? 이런 얘기야 다 했어. 아니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요? 자 모세 보고 뭐예요? 네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갈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런데 또 하나님 또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낼 게다. 그 안 내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안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게 돼 있다 이거 내 말. 그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 저는 옛날에 참 이 성경을 이거 하나님이 무슨 정신분열 환자 같아. 네? 그 이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해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도통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해방시켜서 보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그건 모세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자기의 뜻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네. 세상에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작정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 갈라 그러냐? 그래, 그럼 내가 내보내주지. 이렇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근데 나는 거꾸로 얘기해. 그게 잘 안 될 거다.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강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드럽게 만드는 게.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바로라는 한 인간의 마음을 그 바로라는 인간이 원치 않는다면 강제로 부드럽게 만들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인데 지금 자기의 목적을 바로 때문에 이루기가 뭐예요?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계획을 세웠으면 뭐예요? 바로 같은 놈 한 놈 뭐예요? 뭐 없애버리든지 뭐. 근데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것도 못해?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냄새가 솔솔 납니까?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의 냄새가 솔솔 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인간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예. 네. 네. 여기서 우린 그 사랑을 느끼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같은 놈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놈 한 놈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살짝 바꾸면 얼마나 좋아. 살짝 바꿔서 뭐예요? 개방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중국처럼. 네. 그렇잖아요.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계속 무기 개발해 있으니까 형, 주변 국가에서는 뭐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김정은이 마음 하나를 못 바꾸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있다면 참 힘도 없다. 무능하고 약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김정은이 같은 놈이 저렇게 살아서 떵떵거리는 거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조건적 사고방식이 꽉 들어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말 그 이제 하나님은 이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 강팍하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은 바로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누구라 이 말입니까? 그건 악령이야. 그렇죠? 사단의 영이요. 그러면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방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야만 사실상 맞는 기록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옳은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엉뚱한, 그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뭐예요? 그 악령의 음성을 듣고 강박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기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이다. 네. 그거는 뭐예요? 그건 참으로 비논리적인 얘기야. 그건 왜 그래요? 네? 그렇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 말은, 그런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바로일지라도 그 바로를 뭐요?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실대로 논리적으로만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요? 바로 그 녀석이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리고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 내보내지 뭐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기 탓으로 돌리는 뜻이다.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으로 읽으면 감동이 쫙 밀려온 거야. 맞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조건적 논리로만 읽으면 이 무슨 소리가 이런 소리가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 어려운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비논리적인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논리적인데, 어머니는 뭐예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놈의 새끼 그 말 안 듣는 놈 뭐예요? 혼나야 싸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놈의 새끼 혼나야 된다. 켰다가 뭐예요? 아이고, 그게 다 내 잘못이지. 어떡하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논리적이 됐다가 비논리적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하나도 없을 때는 간단합니다. 그런 놈의 새끼는 뭐예요? 혼나야 돼. 끝. 즉, 우리가 철저히 논리적이 될 때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 차를 사주고 그래서 차 몰 때 절대 핸드폰 하면 안 되고 속도 위반 절대 하지 말고 과속하지 말고 안전벨트 꼭 해라. 그래 이제 잘 타고 다니라. 가다가 이 아들이 말 하나도 안 들어서 막 핸드폰 하고 막 과속을 달다 꽈당. 그러면 그 아빠가 아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 그럴까요? 네 말 안 들었지? 그래, 잘 됐다. 그런데 아빠가 진짜 아들을 사랑하면 뭐라 그래? 그래, 다친 데 없으면 됐다. 그것만 해도 뭐예요? 천만다. 그게 비논이죠. 아빠 말 안 들었으니 뭐예요? 혼나야지.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논리적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이 한마디가 지금 솔직히 충분히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우선적으로 풀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푼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풀라고 합니다. 신학. 성경은 신학이라는 학문이 될 수는 뭐예요? 없다. 사랑이 어떻게 학문이 됩니까? 사랑은 사랑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각자의 처지에서 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되고, 그렇게 될 수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 이것은 사랑적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파로를 향한 그 말 안 듣는 바로일지라도, 그 말 안 듣는 김정은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그 심정을 이해해야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성경은 읽으면 공부하면 할수록 이 정말 무한하다. 아, 왜?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알고 보면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무한정 사랑입니다. 무한정 사랑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벌은 인간이 사망을 선택한 결과로 받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린 인간을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뭐요? 주었다라는 말로 성경의 표현을 하게 되시는 것이다. 이 말이. 예,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돼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요? 이제 올바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인데 그 결과로 내가 받는 고통. 여러분, 자,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살인했다.
그러면 그 고통을 그 다음부터 받는 고통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살인하기 전까지는 아 평화롭게 자유롭게 사는데 살인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뭐가 없어졌어요? 자유가 없어. 지금 형사들이 자기를 뭐요? 쫓고 있고 또 숨어야 되고, 잠잘 때도 두렵고, 이것이 고통이다. 그 고통은 경찰이 준 겁니까? 자기가 뭐예요?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초해서 스스로 뭐예요? 자초한 스트레스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지. 직접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아주 그 재밌는 번역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이라는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가인을 보고 동생을 죽인 보고, 아이 저 새끼는 저건 죽일 놈이야. 저 새끼는 자기 동생을 뭐야 죽인 놈이야. 그리고 막 저런 놈은 말이야, 우리가 맛 좀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인이 고통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고통스러워. 그것이 가인이 받는 뭐예요? 벌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벌을 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벌을 준다고 생각해요.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네, 내가 받는 뭐예요? 벌이. 근데 뭐라고 번역했어요? 죄의 벌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벌은, 그 벌은 곧 뭐예요? 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죄가 곧 뭐예요? 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뭐 받는다고도 표현해요? 죄 받는다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죄가 곧 뭐예요? 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언어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곧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이 그 단어를 죄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벌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자, 그게 맞아요, 맞아요. 벌이 사망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벌이 사망이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망이 바로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벌을 주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기록하시고 계신다. 자, 그러므로 좀 이제 이 얘기에 좀 더 이제 붙여서 할 얘기도 좀 들었지만 오늘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섬기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가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자발적인 뭐예요?
순종을 할 때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뜻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뭐요? 기꺼이, 네, 기꺼이 우리가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진정한 관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의무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상구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상구의 뭐예요? 의무다. 이거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의무가 돼버리면 뭐예요? 강제가 돼버려. 강제 노동이 돼버려. 그 자꾸 그런 표현으로 하면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이유는 의무라서 이상구가 이거 하고 있다면 참 경상도 말로 고롭죠. 새로운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내가 이게 의무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아마 한 62세 때 벌써 은퇴해 버렸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은퇴 나이가 되었으니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은퇴할 생각은 뭐예요? 없거든. 이것은 나의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질 때까지 뭐예요? 이거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마침내 본래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야 되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치유가 뭐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효력이 여러분 유전자에 나타 뭐예요?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여러분의 의무죠.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의무입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치유의 효과, 유전자 차원에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 무조건적이라는 이 요소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면 알수록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지고 그리고 힐링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놀라운 진리, 생명과 함께 우리 다 치유받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